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구정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. 자, 속창으로 나왔는데요. 연휴라서 그런지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나와 계시네요. 자, 아직은 좀 이른 시간입니다. 이른 시간인데 고기를 잡으신 분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기 좀 찍어 갖고 갈게요. 예. 아, 예, 여기 도다리를 큰 놈을 한 마리 잡아 놓으셨네요. 아, 사이즈가 한 30, 40 정도 되겠네요. 자, 많이 잡으십시오. 예. 이쪽으로는 음식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면서 음식도 해서 드시고 그러네요. 여기 계신 분은 낚시가 걸렸나 보네요. 어디? 바투리 걸렸나? 자, 이렇게 속창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다른 데 가도 많이 낚시하시러 오셨을 것 같아요. 여기 한번 쭉 둘러보고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어선들 되는 자리인데 어선들은 어디로 가고 커다란 크레인이 달린 바지선이 들어와 있습니다. 배가 엄청 크네요. 바지선이 두 척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어선들이 있었던 자리입니다. 아, 저 밖에도 큰 바지선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. 자, 저쪽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지선이 엄청 크네요. 두 대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고기 좀 잡으셨나요? 네? 고기 좀 잡으셨어요? 네. 아, 이거 좀 봐도 될까요? 될 거 아니에요. 누구 건지. 아, 이게 숭어를 잡아 놓으셨네요. 좀. 자, 사이즈 꽤 큰 놈으로 네 마리 잡아 놓으셨네. 숭어예요? 숭어예요, 숭어. 숭어. 예. 아, 여기 속초 숭어는 강릉 염전 해변에 나오는 숭어보다 사이즈가 좀 작네요. 예, 여기 작은 사이즈들은 그 강릉 염전 해변에서는 방생을 하더라고요. 사이즈가 작다고. 근데 여기는 속초 한쪽에는 숭어가 귀하니까 잡으시네요. 자, 숭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속초항에.
아, 이쪽으로는 아직 못 잡으셨네요. 잡으신 분만 예, 잡으셨네요. 자,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도 도다리 한 마리 한 40 정도 사이즈하고 숭어 네 마리 잡으신 분하고 이렇게 두 분밖에 못 잡으셨네요, 아직. 자, 여기서 낚시 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쪽의 부분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. 바지선이 되어진 그 밑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. 저기서 하시는 분은 본의 아니게 구멍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그거 보고 자꾸를 안 잡아놨네. 숭어 언제 잡으신 거예요? 아침에 어디서 이 자리에서요? 그러면 숭어가 왔다가 지금 시간대가 물러간 모양이네. 다른 분들은 아직 뭐 잡아놓으신 게 없는데. 자, 숭어는 아침 시간대에 잡으셨다고 합니다. 자, 이상은 속초항이었습니다. 다른 데 또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